예를 들어서 this is라는 표현을 봅시다. 뭔가 허전하다는 것을 알겠습니까? 혹은 I love라는 표현을 보겠습니다. 역시나 뭔가 허전하다는 것을 알겠습니까? This is a man 혹은 I love the man과 같은 문장은 완벽한 문장이죠. 그 다음, This is what I love라는 표현을 봅시다. 앞에는 This is가 있고, 뒤에는 I love가 있죠. 이렇게 what은 앞뒤가 불완전합니다. 앞뒤가 불완전하면 관계대명사 what을 씁니다. This is the man that I love라는 표현을 봅시다. 앞부분이 완벽하죠? 이런 때는 관계대명사 that을 씁니다. I think that he's smart라는 표현을 봅시다. 이런 경우에는 접속사 that을 씁니다. 물론 what is it과 같은 의문문에서는 앞뒤의 불완전 여부와 관계없이 그냥 what입니다.